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과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강과 출발하고 나서 자, 어제는 외국인의 대량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견고하게 버텼고 오늘도 강과 출발하고 나서 외국인들은 그이 9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의 매수와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대량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매도를 줄이면서 드디어 꼬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좀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드리자면 실전투자연구원에서 12월달 작년 12월달 말에 이제는 690선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차 목표가 상반기 상고에서 850선은 무난하게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금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00까지 예상을 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열심히 매매를 할 때라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도주가 뚜렷하게 각 섹터들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전기전자, 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셀업체들의 이 활발한 활동, 그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소재와 두 번째는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오늘 선입된 뿐만 아니라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덕산 레오너스까지 지금 주도주가 나타났고 특히나 지금 고무적으로 지금 오늘 장을 보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지금 이 주도주였죠.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드디어 오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급소를 통과하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큰 축으로 볼 수 있는 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바이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머리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매매를 주도주 매매를 하신다면 자, 이 상반기가 넘기 전에 잃어버린 2022년도의 계좌가 가볍게 물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로봇주가 강세로 보였지만은요,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쪽은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설계 장비까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선입시스템 드디어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흥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선입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는 주도주의 이 섹터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부품의 LX세미콘, DB하이텍까지 오늘은 로봇이 아니라 갭상승 이 갭파락의 양봉인 반도체 소부장을 관심 있게 보자. 그 중에서는 이제 주도주가 나타난 선입시스템 그리고 LX세미콘, DB하이텍 주석 엔지니어 요 네 개를 주도주 섹터로 두고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코스닥 900선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주도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어제 엔젯이 난리 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파 공략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너무 이제 평범한 종목이다 보니까 실전 투자에서는 항상 탄력 있는 종목을 다루는데 오늘 의외로 우량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초우량 주식을 또 이야기 드립니다. 자, 롯데케미칼에 드린 이유는 뭐냐,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2023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는 오늘 보고서가 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화학적 세타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2023년 1분기 영업 예상 실적은 사실상 적자입니다. 자, 그러나 2분기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1,350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3월 기점으로 NCC 수익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가시화로 나타나고 특히나 2023년
전체 이 영업이익이 1,144억, 전년도에는 848억이었죠. 35% 성장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대 저점이 나온 후에 지금 박스권에서 60일선 눌림목 그리고 20일선 2차 돌파가 나오는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매수 급소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다시 말해서 전고점을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사실 때 지금 현재 자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뿐만 아니라 급소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7만 4천 원 기준으로 두고 자, 오늘 여러분들은 롯데케미칼 장중 매수,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롯데케미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7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